이것이 세 번째 징조다. 심장이 뛰느냐? 아니? 나도 마찬가지다. 내가 너에게 혼인을 하자고 했다면 네가 나와 물레방앗간에서 밤을 보냈다면 심장의 일이도 평온할 리 없겠지. 하여 나는 네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. 내가 원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. 난 또 뭐라고. 일하기 싫어서 이젠 별 요상한 이유로 다 붙이는구먼.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다. 머리는 기억 안 나지만 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여. 저 꽃!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. 그러니까 여기다 심은 거겠지. 나랑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조했잖아. 호강시켜주겠다고. 혼인만 해주면 날 위해서 뭐든 해주겠다고. 내가? 왜 너에게 그런 약조를 했을까? 날 연모했으니까. 벚꽃잎이 흩날리던 밤에 나한테 말했잖아. 내가 좋다고. 혼인해달라고. 그래서 널 기다린 거야. 장 100대 맞으면서까지 꿋꿋하게 널.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난 어떡해? 약조는 지켜야지. 사내니까. 내가 연모했던 사내는 약조를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. 홍심이가 저기 있잖여? 응? 그냥 막 가? 응? 가는겨? 응? 터덜터덜터덜 그냥 가는겨? 그때? 눈빛이 중요해요. 나 시방 불타오른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응? 이글이글이글 싫은데? 나가 지금 나 좋다고 그러는 것이요?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그래요. 너는 이글이글 아니어도 되겠네. 그냥 봐도 설렌다. 네 눈. 뭘 기대한 것인지. 아니. 여기서부터가 진짜요. 응? 야밤에 어딜 싸돌아댕기다 이제 오는겨? 가는 길에 예쁜 꽃을 한 다발 꺾어. 응? 내 여태 꽃을 싫어하는 여자는 본 적이 없어. 무심히 툭 건네면서 회심의 한 방을 날리면 끝! 오다 꺾었다. 널 닮은 것 같다. 날 닮았다고? 하필 이 개요즘 지닌 꽃이. 개? 뭐? 이게 향이 특이해서 그런가. 동네 개랑 개들은 죄다 이 꽃에다 오줌을 치려. 그래서 그 누구도 절대 만지지 않아. 앞으론 함부로 꽃 꺾지 마. 어디에 피었든 꽃은 제가 핀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니까. 얼른 들어가 잠이나 자. 난 바람 좀 쐬다 들어갈게. 안 가면 좋겠는데. 뭐 하는 거야? 넌 나를 보지 않는구나.